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풀어 볼게요. 어떤지. 와우, 예쁘죠? 아름답죠? 네, 22mm 하고 25mm로 해서 제가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또 원장님들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빌드펌이라 해서 시컬펌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거든요. 보니까 기존에 탈모도 많이 심하게 일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모발도 가늘어지면서 편모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밑에는 약간 데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희 피카에 P라인을 가지고 할 건데 1차적으로 P2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피카는 전처리 없이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예, 마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약을 예, 편안하게 이렇게 전처적으로 골고루 네, 이렇게 골고루 도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뭉쳐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피카는요, 열처리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하고 나서요, 롯아웃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제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P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우리 P2 있었죠. P2를 살포시 걷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네, 걷어내주시고 다시 한번 P1을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느낌이 통통해진 느낌이 나고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방치하고요.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보여주시겠어요? 1차적으로는 네. 폴리를 분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리페어 클리닉 하는 거예요. 네, 폴리를 가볍게 분사하시고 빗질을 이렇게 곱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2번 휠을 도포할게요. 자, 어디부터요? 손상이 많이 심한 부분부터 저희가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하고 나머지 골고루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빗질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자,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죠? 와우, 반짝반짝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도 똑같이 네, 두 펌프 정도만 하신 다음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를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빗질을 곱게 해줍니다. 저희는 빗질 많이 해요. 네, 빗질을 많이 해줘서 모수지를 따라서 단백질이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빗질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네, 점점 윤기 나는 게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오일 도포하겠습니다. 오일입니다. 오일은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저희 거는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네, 똑같아요. 또, 모발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부터 도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 나서요. 10분 방치한 후에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저희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담수 연화라 그래서요.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거든요. 나온 상태에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겠지만 또 저희가 연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저는 이렇게 물구나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카에 이렇게 물구나무석에서 물구나무가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길게 떠서, 자, 13mm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3mm. 온도는 제가 지금 14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45도에서 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빼볼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저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블로 뿌리를 살릴게요. 그래서 16mm예요. 그대로 이 판넬 들고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다시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한번 펴볼게요. 그럼 어때요? 각도대로 두상의 각도대로 볼륨이 살리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 자, 수분 조절은 됐고요. 지금부터 22mm하고 25mm하고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러니까 S컬은 아니에요. 근데 C컬하고 그러니까 CS컬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목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제가 폭이 접으니까 저희는 피카이 롱하이롱이잖아요. 그래서 한 판넬로 와인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뜸 다 들여졌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럼 수분이 다 건조가 되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 네, 세 번째 판넬이에요. 세 번째 판넬.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때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수분 조절이 잘 되면 네, 굉장히 빠르게 와인딩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넬. 네. 22mm예요. 22mm. 그 다음에 수분이 이렇게 다 건조가 됐죠? 그러면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섹션을 어떻게 뜨냐면 슬라이스를 어떻게 뜨냐면 전에는 백파트 우측 좌측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측에서 좌측에 그러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쭉 한 판넬로 이렇게 섹션을 슬라이스를 뜬 거예요. 그래서 백파트에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또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폴리 있죠? 폴리로 이렇게 가볍게 분사를 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쪽에 우측에 22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토탈 네 번째예요. 네. 자 슬라이스는 제가 파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런 방법도 있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자. 22mm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 네, 좌측도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하세요.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지만 저희 폴리로 이렇게 분사를 해서 하시면 컬도 탄력이 있고 예, 윤기도 많이 나요. 자, 수분 조절은 저희 폴리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좌측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째예요. 토탈 전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좌측 우측 백파트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다면 지금은 한꺼번에 같이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잡아서 뒤에 백파트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파트. 네, 이번에도 슬라이스는 네,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냥 한 번에 떴어요. 이 상태에서 백파트 먼저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25mm예요. 25mm. 자, 25mm로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어때요? 톡톡하고 잘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어요. 앞전에서는 제가 우측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좌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좌측, 좌측입니다. 좌측. 토탈 일곱 번째예요. 25mm고요. 좌측 먼저 와인딩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일곱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우측으로, 우측입니다. 우측. 네, 토탈 여덟 번째죠? 이렇게 해서 25mm예요. 25mm를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이렇게 끝이 톡톡톡하고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여덟 번째예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슬라이드 섹션을 한 판 내, 그러니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나눠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다음 파트 넘어가. 네,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는 또 폭이 작아요. 그죠? 그래서 두 파트너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우측 먼저 할게요. 그래서 토탈 아홉 번째예요. 그래서 자, 25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은 아이롱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커트 친 그 섹션대로 네, 와인딩을 하시면 굉장히 더 아름답고 럭셔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파마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는 아니겠죠. 얼만큼 제가 예쁘게 럭셔리하게 고객님이 원하는 만큼 맞춰주나 아, 그것도 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좌측으로 네, 좌측 지금 지금 10개째죠? 네, 10개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다 보니까 어때요?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세팅을 했을 때는 줄도 달아야 되고 열도 줘야 되고 또 어때요?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프레스 작업 들어가야 되고. 근데 피카는 어때요? 봉이 길다 보니까 연화만 잘 쉽게 볼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제가 디자인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판넬은 얘가 하나예요. 그죠? 언더존. 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로 해서 제가 지금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리고 25mm예요. 25mm를 가지고 자, 우리가 커트 쳤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또 와인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컬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자, 25mm입니다. 네. 자, 그래서 토탈 지금 보시면 11개째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빌드펌 하기 위해서, 시컬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어때요?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 웨이브도 예쁘죠? 네, 굉장히 예뻐요.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또 풀어 볼게요. 어떤지. 와우, 예쁘죠? 아름답죠? 네, 22mm하고 25mm로 해서 제가 이렇게 완성했어요. 자, 또 원장님들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